오늘은 용납되지 않는 극단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스티브 배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스티브 배논에 대해서는 제 강의 73번에 좀 상세하게 스티브 배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것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배너는 트럼프와 생각이 꼭 같습니다. 조금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극단주의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일을 해보니까 그런 극단주의가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관용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노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자기의 극단적인 그 생각을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노는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와 배논이 사상이 꼭 같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 꼭 같으냐고 할 것이면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일라이트, 엘리트, 이 두 사람이 다 이 엘리트에 대해서 그렇게 신용을 하질 않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 엘리트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다 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데, 이 두 사람은 엘리트들을 신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들,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세계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베논이나 트럼프나 이 두 사람은 이 세계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한 국가,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생산되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관계하지 않더라도 미국 자체만으로서 자급자족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과 그렇게 관계를 많이 하지 않고 고립주의적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이 두 사람은 생각이 꼭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를 멸시하는 것도 꼭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이고 서쪽 그 유럽 사람들, 그 백인들, 원래는 영국 계통만을 말했는데 지금은 좀 확대가 되어서 트럼프는 독일 사람입니다만은 독일 사람도 그 포함이 되고 불란스도 포함이 되고 그 중요한 그 나라 사람들, 이 백인들이 미국의 주인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미국에서는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수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멸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백인이라도 동부 유럽 또는 남부 유럽 가령 이태리 같은 나라도 거기에 들어가죠. 이태리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부 유럽에는 헬랍 같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은 그거는 아주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인종 중에서도 아주 많이 뒤떨어진 인종으로 생각하고 자기들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멸시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그랜트 이민 온 사람들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도 다 이민 온 사람들이지만은 최근에 오는 이민 온 사람들을 아주 멸시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왔든지 불법으로 이민을 왔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이민들을 다 멸시를 합니다. 베노는 트럼프의 치프 스트래테지스트 전략가 중에서 그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베논을 아주 신용을 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베논과 의논을 하고 또 주로 베논이 일거리를 장만해서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하면 상의를 하면은 트럼프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대통령 취임하는 이래로 베논이 주장해서 했는 일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는 것이 이미그레이션 밴. 제일 처음엔 그 중동 지방에서 오는 그 모슬렘들, 중동 지방에 오는 모슬렘들을 EU 이하를 방문하고 한 사람도 미국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행정 명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상권 분립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 셋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논과 트럼프는 처음에는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엉뚱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미그레이션 밴 그 이민들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지만은 법원에서 그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해서 그 행정명령은 집행 중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했는 일이 자유무역 협상. 트럼프의 대통령 이 후보 때에 선포한 공약 중에 중요한 하나가 외국과의 모든 자유무역 협정은 폐지를 하든지 또는 서로 의논해서 전부 개혁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막상 해보니까 잘 되지가 않아서 지금도 이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오바마 케어 문제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하면 정부의 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한다고 그렇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시켜버리고 다른 법률로서 대치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다르게 다른 법안을 세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앨 수가 없다는 논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북핵 문제, 오바마는 북핵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했는 말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이와 같이 백악관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타협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막상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쉽사리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선에다가 장벽을 세우는데 그 비용을 모조리 멕시코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장벽을 아직까지 세우지도 완전히 세우지도 못했지만은 그 비용을 멕시코에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란의 핵 협정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폐지를 못했습니다. 또 중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문제도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을 다 철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를 철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병력을 더 추가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논이 주장해서 시작한 일이 하나도 성공을 하지를 못하고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베논이 자기 측근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지난 8월 7일 날 이미 트럼프에게 사표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는 그것을 발표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베논 자신은 백악관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그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베논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면 북핵 문제는 그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념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문제다. 그렇게 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베논이 이러한 발언을 한 다음에 미국 정치계에서는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베논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파문이 많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샬롯비어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8월 11일 날 저녁에 샬롯비어에서 무장 시위대가 약 100명이 되는 무장 시위대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논의 사퇴 문제와 이 시위대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는 상당히 변화가 되었지만은 베논은 전혀 자기의 생각을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와 베논 사이에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어서 트럼프가 8월 18일부로 베논의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논은 백악관을 떠나서 원래 자기가 하던 언론기관 브라이트 바르트 뉴스라고 하는 언론기관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Executive Chairman 실무회장 직을 맡아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기관에서는 지금도 베논의 처음 이념대로 아주 극단적인 우익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념은 미국에선 도저히 용납될 수 없지만은 지금도 베논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트럼프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자기가 직접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의 반대파 정치에 가들도 많이 있고 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트럼프는 조금 굽히고 나갑니다. 그러나 베논은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념대로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극단주의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